안녕하세요. 이비오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이유왕입니다. 매일 아침 7시에는 이유왕이 여러분들의 골프를 쉽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많은 이유를 끄집어와서 방법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이유왕 아 정말 보람있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많이 자랑해 주시고요. 아, 멤버십 프로그램 가입하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내용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.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. 아, 오늘 제목 보니까 좀 제자랑 같네요. 옥 선생의 레슨이 매우 독창적인 이유. 제가 이 레슨을 한지 어떤 방송을 통해서부터 시작한 지가 한 11년이 됐습니다. 물론 뭐 한 20여 년 됐지만 실제로 제가 예전에 J골프라는데 그리고 뭐 JTBC 골프에서 한 10년 정도 하다가 요즘 이제 유튜브에 몰입을 하고 있죠. 그때 무슨 뭐 스택 앤 틸트라는 스윙을 처음에 가져왔고 그 다음에 태풍 스윙, 절대 스윙 뭐 그때 옥스윙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옥스윙 이런 이제 스윙에 대한 이름을 많이 붙이고 있어요.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름 붙이는 거 네이밍에 있어서는 뭐 이병옥이 아무튼 최고야 그런 건 마케팅은 참 잘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 레슨이 다른 프로분들이 하는 레슨과 좀 차별화되는 이유 그게 뭐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아니고 좀 다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일단 다른 분들의 레슨을 보질 않아요. 일단 저는 미국 PGA 클래스예요. 미국 PGA 협회에서 공인된 프로입니다. 그러면 아무래도 어찌 보면 가장 보수적일 수 있어요. 왜냐면 PGA 매뉴얼이라는 그 교습서 자체가 매우 좀 보수적입니다. 그런데 그렇게 제가 공부를 한 사람이죠.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게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에게 원칙적으로 테이크백부터 뭐 코킹, 탑, 뭐 체중 이동, 그러니까 이건 다이나믹 밸런스, 그다음에 뭐 트랜지션 동작부터 해서 뭐 다 가르쳐봤어요. 꽤 오랜 동안 가르쳐봤고 그 중에 저한테 그렇게 레슨 받은 분들로서 뭐 잘 친 분도 있고 힘들게 해서 못 친 분들도 있고 그렇죠. 그때는 제가 이제 뭐 20대, 30대였기 때문에 눈높이를 맞춰서 레슨을 한다기보다는 그 매뉴얼에 맞춰서 레슨을 하면 누구든 다 따라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. 제가 40줄에 접어들고 이제 많은 그 케이스가 쌓일 거 아니에요. 레슨에 대한 케이스가 쌓이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와 굉장히 다른 몸의 능력, 신체적인 능력 또는 정신적인 능력이 있구나. 이 신체적인 건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 유연성은 떨어지고 그걸 받아들이는 습득 능력도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이 공을 치는 거에 대해서 공포스러워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몸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수집되면서 저에 대한 레슨도 제가 이제 레슨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기 시작을 한 거예요. 이렇게 안 하면은 여러분 못 칩니다가 아니라, 저렇게 해도 칠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지. 이제 그런 방향으로 바뀌게 됐고. 그리고 선수들이 하는 스윙에 대해서 왜 선수들이 하는 스윙을 우리가 그걸 따라해야 돼? 왜 그 친구, 그리고 스윙을 봐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 주변에 골프 잘 치고 그 다음에 뭐 프로 출신들이라 하는 분들 스윙을 봤을 때 획일적으로 비슷한 스윙이 되게 많아요. 그런데 그들이 다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스윙을 찾아드리는 게 제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눈높이 레슨을 하다 보니까 그 효과가 훨씬 더 빨리 나왔고 또 가장 결정적인 건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제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. 공을 치는데 예전처럼 막 쫙 이런 꼬임으로 치는 게 불편해지고 샷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데 그러한 눈높이 교육을 맞추고 백스윙 크게 안 되면 크게 하지 마세요. 그 다음에 뭐 코킹 안 되면 하지 마세요. 편하게 치세요. 그냥 앞으로만 치세요. 이러한 레슨 했을 때 저게 뭐가 레슨이요? 왜 매뉴얼대로 안 해? 왜 정석대로 안 해? 왜 정통 스윙대로 안 해? 근데 저는 정통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한 그 교습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. 심지어 PGA를 베이스로 한 그런 교수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걸 증명하듯이 요즘 브라이슨 디셴보라는 사람이 나왔고 존 램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토니 피나우가 나왔고 심지어 리키 파울러 같은 그런 막 스윙이 아주 좀 자유분방한 그런 선수들 뭐 더스틴 존슨도 마찬가지고 이런 선수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훨씬 더 본인에게 맞는 본인 스타일에 맞는 스윙이 더 중요할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에 전 다양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. 그리고 좀 안타깝죠. 우리 젊은 교습가분들이 그 스윙의 레슨 하는 걸 보면 본인들은 되거든. 그런데 회원들은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가 꽤 많은 시간이 든다는 거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놀라운 게 뭐냐면 저보다 훨씬 선배 교습가들이 있는데
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이 임진환 프로님이거든요. 임진환 프로님 같은 경우는 제가 임진환 프로님 스타일에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. 뭐 임진환 프로님이 저랑 같은 그게 아니라 훨씬 선배님이잖아요. 임진환 프로님은 그런 다양성 그리고 일반 골퍼들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인정하시는 분이거든요. 근데 저는 그분의 스타일을 굉장히 존중하고 사실 그렇다고 그분 레슨을 보는 건 아니에요. 왜냐하면 제가 쉽게 따라하기 때문에 저의 독창성이 좀 결여될까 봐 그러진 않은데 많은 분들이 제 레슨을 보시고 임진환 프로님과 많이 비슷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실 때 역시 제가 제대로 봤구나, 제가 존경하는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 레슨을 접하실 때는 야 전 뭐 정통이야 아류야 그렇게 보지 말고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제 레슨을 받아들이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저한테는 일반적인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이게 환자로 표현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중증 환자가 옵니다. 근데 그 중증이 굉장히 심각한 게 아니에요. 의외로 터치업을 좀 간단하게 하면 금방 고쳐지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책에 의존하시는 분들 아니면 정통에 의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고정관념을 깨드릴 때 쉽게 바뀌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. 여러분들 그 각가지 제가 뭐 지금 이유왕 하고 있지만 방부방도 있고 초보왕도 있고 그러한 각가지 내용이 굉장히 중복되고 중첩되면서 서로 이렇게 크로스 체크가 되거든요. 그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. 뭐 새벽에 지금 이유왕 보고 계시지만 또 오후에는 또 해당되는 뭐 방부방일 수도 있고 초보왕일 수도 있고 또 뭐 매너왕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슬로우왕일 수도 있고 다양한 왕 시리즈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의 내용을 맞게끔 찾으신다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제 레슨이 왜 독창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쉽게 이 제 레슨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주저리주저리 늘어났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. 지금까지 이명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이호왕이었습니다.